네, 안녕하십니까. APA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다나리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64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오전 10시 25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다날 보시면은 조금 이때 크게 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다시 조금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좀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 이제 방송을 드렸는데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태리님 단을 계좌주 포기했습니다. 박정동님. 이게 무슨 의미죠? 그리고 단알 9,600원대 물렸네요. 출구 전략 필요합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이라고 지금 당장에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9,600원이면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쯤에 아마 물리셨을 건데 아마 이게 갭상승 할때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이전에 들어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날이 오르면서 좀 다시 떨어졌는데 차트를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차트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부분 차트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다날이 그 패턴이 있어요. 일단은 급상승했다가 아래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서 여기서 자리 잡고 다시 상승합니다. 근데 재료가 일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하한가 어떠한 큰 악재나 뭐 장이 예를 들어서 뭐 2,500선까지 빠진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렇게 이렇게 뭐 갑자기 마이너스 20% 되고 이렇게 빠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삼각수렴 형태도 한번 나중에 설명은 드릴 텐데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다날은 그 패턴 자체를 그 지금 고가놀이 하잖아요. 고가놀이 하면서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 부분에서도 다시 상승하면서 이 지지선, 이 8,000원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해요. 근데 이 1,000억을 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거야. 투자를 할 건데 주가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이미 한 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향했어요. 그럼 이때 사실 익절해도 되죠. 익절해도 되는데 여기 가격에서 더 올리고 싶어. 사실 이제 재료도 굉장히 좋고 다날 핀테크에서 발행한 페이코인도 굉장히 핫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 가격이 너무 세. 더 올리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손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한번 하자 하고 여기서 일단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치죠. 매도를 치고 다 물량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런 차트 흐름은 세력들이 아직도 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방에서 다시 7,000원 선까지 가격을 내렸다가 가격 내리면서 이런 차트 보이시죠? 꼭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그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는 좀 증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하방에서 가격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물 소화를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죠. 그래서 요런 패턴 보시면은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여기 부분 볼게요. 2월 17일 한번 볼게요. 2월 17일 날 어떻게 돼요? 외인이 지금 많이 들어왔었죠. 기관계 많이 빨 기관계는 이미 이 바닥에서 매물을 이미 많이 다져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번 치고 여기 갭상승 부분 보시면 외인이 또 많이 들어왔죠. 기관계는 팔고. 그리고 여기 이제 29% 거의 상한가 갔다가 빠지긴 했는데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기 부분 잘 보시면은 외인이 그동안 물량을 모았던 거를 한 번에 팔아제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아랫부분에서 매물을 다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정이 들어갈 때 다시 매집을 하죠. 세력들이 여기 부분에서 다시 매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 때 계속 매집을 합니다. 여기 구간 보시면 기관계가 계속 매집을 해요. 여기 끝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11일날 개인 물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바로 팔아제끼죠.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갑니다. 보실 때 올라갈 때는 세력하고 외인이 많이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이런 차트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이 차트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외인하고 기관이 팔아제끼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개인 물량 물려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기관하고 그 외인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부분 올렸을 때 개인 물량 같이 올려요. 같이 올리고 여기서 다시 팔죠.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직 여기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가격대가 지금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없고, 가격 조정 한번 더 하고 다시 올리자 해서 U자 패턴으로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여기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세력 지지받고 고가놀이 하고 있죠. 지금 이평선 다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 다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000원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락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8,000원 선이 딱 세력들이 매물 하방으로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고가놀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전고점까지 갈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600원에 물려 계시지만은 일단은 지금 거의 9,00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당가를 낮출 수는 없죠. 지금 갭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역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8,000원대 부근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9,600원에 물리신 분이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추가 이제 그 총알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다시 해서 여기서 아래에서 매물을 다시 집어서 평당가를 놓다가 이게 급등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서 많이 올라갈 땐 가격 조정, 세력들이 지지를 하면 가격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서 급등하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 횡보를 잘 해줄지 아니면 가격 조정 이렇게 내려서 꽂을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날인 보시면은 뭐 요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다날 검색만 하시면은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페이코인으로 글로벌 가상 결제 주도권 잡는다, 벤처 투자 위해 신기술 금융 진출 추진, 해서 여러 이제 그 글로벌로 이제 투자를 좀 받겠다라는 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또 생겼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 외국 그 유명한 투자 업체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주가가 또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날은 페이코인이란 게 있기 때문에 페이코인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다날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렇게 댓글 달려주시면 제가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